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노래가락, 또 노래가락 중에서도 좋은지 오늘이요, 즐거운지 오날이라, 즐거운 오날날이 해녀나 저물세라, 매일이 오날 같으면 무삼시름, 이런 가사를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38855박으로 시작, 초장에서 38855, 중장에서는 58855, 종장에서는 5855박으로 끝나죠. 네, 일단 제가 불러보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좋은지 오날이요, 즐거운지 오날이라, 즐거운 오날날이 하녀나 저물세라, 매일이 오날 같으면 무삼시름. 네, 요렇게. 자, 그러면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좋은지까지가 3박이에요. 좋은지, 여기 좋은지, 이렇게 3박 시작. 좋은지, 그렇지. 좋은지, 좋은지 오나. 그러니까는 네 글자인데 여덟 박자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오나리요. 이렇게 시작. 오나리요. 한 번 더 시작. 오나리요. 오나리요. 시작. 오나리요. 그렇죠. 오나리요. 시작. 오나리요. 그렇지. 즐거운지. 시작. 즐거운지. 그렇지. 즐거운지. 시작. 즐거운지. 여기까지 8박. 좋은지 3박. 오날날이요 8박. 즐거운지가 8박. 그 다음 오날이 여기까지가 5박이고 라 이렇게 해요. 오나리라. 이렇게 시작. 오나리라.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좋은지 오나리요. 3박 8박 시작. 좋은지 오나리요. 즐거운지 오나리라. 시작. 즐거운지 오나리라. 그렇죠. 그럼 이제 중장. 즐거운 오박 시작. 즐거운. 그렇지. 즐거운 시작. 즐거운 오날날이. 오날. 아니 팔바. 오날날이. 오날날이. 즐거운 오날날이.
열번 오날라리 항연아 팔바. 네, 여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쓸 때는 보통 얘기하고 뭐 글 쓸 때는 행여나로 하죠. 오늘날이 행여나 점을 세라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가 소리할 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소리할 때 오날 뭐 이렇게 또 항여나 소리할 때는 항여나 이렇게인데, 그게 이제 행여나를 항여나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날날이 항여나 이렇게 오날날이. 여기 다시 한번 시작. 오날날이. 그렇지. 항연아. 시작. 항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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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처물세다. 으이. 처물세라. 그렇죠. 즐거운 오날날이. 여기까지 시작. 즐거운 오날날이. 항연아 처물세라. 항연아 처물세라. 그렇지. 매일이 오박. 시작. 매일이 오날 같으면. 팔박. 시작. 오날 같으면 무삼시름. 무삼시름. 그렇지. 근데 이제 매일이 오날 오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날 날 같으면 이렇게 돼요. 같으면 이렇게 돼요. 같으면 무삼 무사 암으로 가서 붙어야 돼. 미음 받침이 무삼시름. 름 한 글자를 갖다가 오박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르음으로 되는 거야. 르음 이렇게 르음 이렇게 되죠.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지금 가는 길 박자 맞췄으니까 식임새를 다시 한번 집어서 할게요. 처은 지오나 오나 오나 니요 이렇게 되는 나가 이렇게 쭉 가서 뒤에 가서 받침이 붙어요. 오나리요 이렇게. 제일 좋은지 오나리요까지 시작. 좋은지 오나리요. 그렇지. 즐거워 즐거워 식음새가 거기 들어. 식임새로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팔박을 맞춰야 되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야. 즐거운 지운지 이렇게 돼. 운지 이렇게 되죠. 즐거운 지. 시작. 즐거운 지. 그렇지. 오나리라. 오나리라. 그렇지. 즐거운 오날날이. 나 여기에서 즐거운 오박이죠. 오나 오나로 가는 거야. 오날
날이 이렇게 돼. 즐거운 오늘 날이 시작. 즐거운 오늘 날이 항연한데 행항 이렇게 약간 아니라 하로 가죠. 항 여기서 이응 받침이 붙는 거야. 항연아 처물 무울로 가서 처물세라 이렇게 시작. 항연아 처물세라. 그렇지. 내일이 오날 그러니까 리을 받침이 알로 가서 붙어요. 같으면 이렇게 오날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 시작. 내일이 오날 같으면 무삼이로 되죠. 무삼시름 시작. 무삼시름. 그렇지. 내일이 오날 같으면 무삼시름 시작. 매일이 오날 같으면 무삼시름. 그렇죠. 천지오날이요 즐거운지 오날이라. 초장. 천지 오날이요 즐거운지 오날이라. 그렇지. 즐거운 오날 날이 다 세라의 즐거운 오나라이 하연아. 즐거운 오나라이 하연아 서물세. 한 번 더. 즐거운 오날이 항연아 처물세라. 네. 내일이 오날 같으면 무삼시름 시작. 매일이 오날 같으면 무삼시름.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초장, 중장, 정장을 연결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작. 천지 오날이요 즐거운지 오날이라.
살면 무삼시름. 네, 이렇게 해서 좋은지 오나리요, 즐거운지 오나리라 노래가라 네, 배워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